드디어 기다리던 전골이 나왔습니다. 갈비와 닭고기 위에 채소까지 듬뿍 올라가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그러면 갈비가 지금 다... 그리고 닭이 1인당 한 마리씩이에요. 한 마리씩. 푸짐하다. 국물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갈비뼈에서 우러나는 것도 시원하고 닭뼈에서도 우러나는 것도 시원하고 푸짐하고 시원해요. 갈비하고 갈비 삶은 국물하고 또 이 닭 삶은 국물이 같이 섞여가지고 육수는 굉장히 진하고 불쑥한 것 같아요. 이게 콩나물을 넣으니까 시원한 맛을 가미한 거죠? 저희가 지금 매운맛 중간 정도 먹었는데 사실 저는 매운 거 못 먹는데 하나도 안 매운 정도. 라면에 매콤한 정도. 그렇다면 고기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야들야들해 보이는 닭고기 먼저 맛을 봅니다. 닭이 큰 닭이 아니라 작은 닭이라서 굉장히 육질이 부드럽네요. 기름기도 좋고 색깔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이야, 그 1인분에 8,000원이야. 갈비도 냄새 안 나고 잘 삶아진 맛이에요. 부드러워요. 쏙 빠진다.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도 있어서 느끼한 맛을 없애줘요. 잠깐만요. 오! 갈비밥! 와, 좋다. 다 이렇게 발라드시고. 이거 맛있겠다. 달콤해, 굉장히. 매콤한 국물 먹고 딱 이거 부드러운 갈비밥 먹으면은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맛이에요. 어, 칼국수. 칼국수. 아니 저렇게 하면 남나? 맞죠. 마지막은 칼국수로 마무리. 일반 식당에서 요즘에 반개탕도 많이 팔잖아요. 반개탕도 8,000원부터 비싸고 있어요. 8,000원이란 가격이 갈비, 닭, 갈비밥, 칼국수까지 이렇게 먹는다면 이만큼도 행복한 밥상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또 음료수까지 마셔도 만 원이 안 되지. 음료수까지 마셔야 돼. 진정한 만 원의 행복. 진정한 만 원의 행복. 네 가지 다양한 맛과 후식까지 만 원이 안 되는 놀라운